주식 투자가 붐이라 해서 하는 것까지 좋은데 네.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막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민하신 분들 정말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격 급하신 분들, 욕심 많으신 분들. 그 목욕탕 막 이런 데서도 계속 시세 보고 계신 분들 계세요. 네. 오늘 주제는 바로 증권사 PB 직업편입니다. 일단 처음에 궁금한 거는 네. 금융자산 네. 몇 억 이상 맡기면 네. VIP 대접 받습니까? 없어요.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니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네. VIP인 줄 알아. 아, 진짜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뭐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네. 그냥 정말 VIP들은 네. 누구나 직원도 알고 지점장님도 아시고 본부장님 딱 보시면 그치. 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VIP신데 네. 따로 이렇게 VIP라고 해서 이렇게 뭐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금융회사잖아요.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은행도 있고 네. 그다음에 카드도 있고 신한카드 그다음에 보험도 있고 신한 생명보험인가요? 예. 예. 그리고 오렌지 라이프도 저희 회사거든요. 그래서 보험도 있고, 그러면 캐피탈도 있어요. 예, 그리고 증권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거래회사, 네. 우리 금융지주랑 얼마만큼 거래를 하고 계신지, 뭐 은행도 거래하시고, 네네. 증권도 거래하시고, 뭐 보험도 거래하시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네네. 그래서 이 거래회사를 좀 보고, 그 다음에 거래기간, 네. 얼마만큼 또 하셨는지, 그 다음에 뭐 말씀하신 뭐 자산도 네.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수익도 들어갈 거고, 네.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복합적으로 해서 네. 뭐 프리미어 등급, 뭐 베스트 클래식 뭐 이렇게 해서 네.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그래도 각종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죠. 그쵸. 기본적으로 뭐 수수료 이런 것들은 절감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아주 이제 조금 VIP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은행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뭐 금고도 이렇게 개인 금고도 이제 대여를 그분들은 네. 뭐 지점장님 방으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네 이제 그 일단은 은행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일단은 VIP들만 하는 프리미어 또 라운지가 따로 있고요. 그쵸. 예 그리고 또 지점장님만 가시는 또 분들도 계시고 예 그럼 저희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네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 검진 같은 것들 예 있고 예 다양합니다. 저희 회사 진짜 VVIP 되는 게 제 꿈이거든요. 아, 팀장님이? 네. 제가 한번 해본 다음에 다시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부자 고객, 좀 가난한 고객이 있다면, 요런 좀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네네. 순수히 고객 관점에서만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해서 유형을 나눈 거니까 네. 이제 이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부자가 되는 고객. 가난해지는 고객인 거죠. 기본적으로 증권사나 은행에 이렇게 보통 투자를 하러 오시는 분들은 네. 대부분 부자세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세요. 보통 투자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여유 자금으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적은 자산으로 오셔도 부자가 되는 고객이 있고 아주 부자, 정말 부자이신 분들인데 오셔서 이제 계속 손실이 또 발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두 가지 유형을 조금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뭔데요? 그 부자가 지속적으로 부자가 되시는 고객님들은 기본적으로 철학과 마인드가 좋으세요. 그리고 구조도 좋으시고 이제 현금흐름 이런 것들도 좋으시고 투자하는 어떤 그 어떤 자산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좋으시고 또 되게 호흡 자체가 기세요. 네, 단기 성과주의가 좀 아니시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부자가 되는 고객들의 좀 유형이고. 가난해지시는 분들의 사례는 가장 큰 게 그거 같아요. 뭐야? 조급해. 네. 서둘러. 맞아. 예. 네. 그리고 예민하십니다. 예. 네. 이렇게 가끔씩 커피숍이나 뭐 이런 데 가다 보면은 시세만 계속 보시고, 전 하다못해 그 목욕탕 막 이런 데서도 계속 시세 보고 계신 분들 계세요. 예. 네. 잠시 좀 꺼놔도 되잖아요. 일단 이렇게 매일매일 막 그런 거 연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동매매라든지 예, 그다음에 올바른 판단을 하시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은 어떤 투자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말씀을 드려도 어차피 시장은 변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변동성에서 보통 다 퇴출 당하세요. 예, 그런 분들이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네. 휴대폰 MTS 본다고 해서 네. 이 주가가 이 보는 만큼 오르면 네. 네. 하초 다르지 볼 것 같아요. 네, 맞죠. 그 뭐 보는 거 계속 달고 있죠, 그냥 되고 있겠지. 촬영 중에 될 것 네, 같아. 되고 있지. 근데 네. 아무 관련이 없죠. 네, 네. 아무 뭐 그런 거에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뭐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스윙 매매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그런 분들 봐야죠. 네, 그런 분들 보는데 뭐 일반 투자자들은 그런 분들의 실력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영역이 아닌 거야,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은 정상적인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매일 시세를 많이 볼 필요성은 없습니다. 예. 오히려 그냥 내가 투자한 자산의 어느 컨디션 정도만 파악을 하면 되는 거지 기업을 봐야 되는 거지 가격만 본다고 해가지고 뭐 의미가 없거든요. 야, 멋진 말이네요. 네. 가격이 아닌 기업을 봐라. 네, 본질적인 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A라는 기업을 1억을 샀어. 네. 이 기업이 뭐 앞으로 뭐 2억, 3억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하잖아요. 이미 마음속에 아 저거는 지금 현재 1억인데 앞으로 2억, 3억 돼 있어 라는 벌써 마음가짐을 갖고 계세요. 이 작은 파동은 네. 중요하지 않게 보면 네네. 그냥 이거는 내가 산 순간 기분 좋아 2억, 뭐 2억 벌었어, 3억 벌었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야, 한마디로 부자가 네. 되는 고객분들은 네. 철학과 마인드와 구조, 네. 그다음에 좀 가난해지는 고객은 네. 조급하고 서두르고 예민하고 네. 그래서 내동 네. 매매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좀 이 두 네. 유형에서 네. 사고 방식도 좀 뭐 좀 더 다른 게 또 있을까요? 사고 방식은 네. 아니에요. 그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되게 식상하잖아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요. 식상해. 이거 너무 식상해. 거야. 식상해. 네. 네. 식상한데 이게 진리야. 아, 이게 진리예요. 네, 이게 진리예요. 작가님도 투자하신지 좀 얼마나 되셨죠? 좀 세게 한 거는 네. 이제 작년 말, 뭐 네. 올해 초부터. 네, 그렇잖아요. 네. 좀 길게 해서 여러 가지 좀 이 증시 파동 겪잖아요. 겪었죠.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철학, 그 다음에 구조, 그 다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네.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식상한 건데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저도 사실 뭐 네. 이 자리에 네. 굉장한 대가분들 많이 오셨죠. 많이 오셨죠. 기라사 같은 분들이 많죠. 저도 네. 그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배워가고 있는 과정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막 네. MTS 막 이제 여기에 매덕이 있으니까 네. 네. 당연히 뭐 네. 주가 출렁하면 몇 천이 네. 날아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네. 좀 덜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고 가난해지시는 분들 네. 네. 또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레버리지. 아, 레버리지. 네. 결국은 이번에 3월 달에 코로나일 때도 뭐 여러 뭐 방송에서도 많이 좀 사례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정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신 분들이 시장에서 아웃되셨어요. 네. 그분들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분들 가지고 계셨던 투자 대상 자체가 되게 좋은 것들이었어요. 당연히 그 좋은 기업들을 샀겠죠. 돈을 벌려고 사셨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아웃되신 이유가 레버리지를 쓰시다 보니까 못 견딘 거야. 예, 현금을 가지고 있었거나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왜 중요하냐 구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구조. 뭐 내가 현금 흐름이 있다거나 다른 데 자산에서 그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되셨던 분들은 그 이번 3월 같은 경우에 이제 레버리지 같은 것들을 막았겠죠. 막았으면 지금 뭐 저희가 1400포인트까지 갔던 게 이제 앞으로 이제 증시가 지금 3000포인트까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더블 이상 올라왔는데 근데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그때 막았으면. 근데 레버리지만 안 썼어도 다시 원위치 되고 또 수익이 나는 구간인 거죠. 그런 상황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증권사의 신용, 대출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억이 있으면은 2억치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인데 근데 여기서 보통 증권사 같은 경우가 담보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140%는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3월 달에 아웃되신 분들이 그 담보 비율 140%를 못 견디시고 예, 매도를 하신 거죠. 반대 매매가 나가버리거나 본인이 140%를 못 맞추니까 자동으로 본인이 매도하신 분들이거나 그분들은 네. 저도 뭐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여의도에서 뭐 100억대, 200대이신 네. 분들이 이 레버리지를 너무 네. 세게 써서 이번에 그렇게 네. 됐다. 네. 그 이후에 네. 어떻게 복구가 어렵죠. 그러니까요. 네, 쉽지 않죠. 네. 네, 왜냐면은 사이즈가 작아졌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뭐 3천만, 5천만 원을 됐어요. 그럼 기다리는 게 다시 1억이 되잖아요. 됐죠. 맞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억 투자하는데 대출을 1억 내서 2억을 투자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50%가 되면 1억 원금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거기서 만약에 천만 원, 이천만 원 남기셨다고 하세요. 거기서 두 배 대봐야 4천만 원이에요. 예. 4천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 때는 레버리지가 너무 좋죠. 그죠. 그래서 레버리지 한번 쓰시는 분들은 이거 못 끄세요. 계속 쓰게 돼요. 맞아. 예. 안 그, 예. 저는 최준차 대표님이 그이셨나? 네. 막 그 얘기 해주셨던 게, 네. 레버리지를 써서 네. 잘 쓰면 좋다. 네. 근데 문제는, 네. 레버리지 써서 한번 돈을 벌게 되면, 네. 이걸 그 맛을 보면 못 끊어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한번 문제가 생겼을 때, 네. 한 번에 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식상하다라는 그 철학과 구조 이런 것들 말씀드렸잖아요. 네. 구조도 예를 들어 레버리지를 쓰더라도 전체 자산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레버리지만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천만 원, 이천만 원, 한 10에서 20% 정도 레버리지 쓰는 거는 사실은 크게 이슈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 뭐가 크게 잘못되지는 않아요. 근데 레버리지를 풀로 쓰는 거예요, 대부분. 100% 쓰는 거예요, 거의. 그렇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어려운 거죠. 그만큼 레버리지 네. 위험하니까 네. 그 엄청난 고수분들도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특히 개인 투자자라면 조심하자 네. 라는 네. 얘기이신데 네. 자, 사실 지금은 코스피가 네. 1400까지 갔다가 지금 2800 거의 근처까지 네. 갔기 때문에 돈을 버신 분이 많겠지만 네. 그럼 코로나 이전으로 가면 네. 네.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의 비중은 네. 아무래도 고객분들 많이 관리하시니까 네, 그렇죠. 네.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느 정도가 돈을 벌고 어느 정도가 돈을 잃나요? 글쎄 이게 정확한 통계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냥 제가 그냥 막연하게 러프하게 느끼는 네. 정도의 수치를 놓고 보면은 네. 한 의미 있는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전체의 한 5% 안죠. 5%. 예. 그리고 조금 그래도 인플레이션 상승률 기준금리 이상의 정도의 네. 수익을 내시거나 혹은 본전 이상이신 네. 분들이 20에서 25%. 예. 그리고 나머지 70%는 손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이 70% 손실 보시는 분들이 뭔가 크게 대단한 잘못을 하셔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왜냐면은 이 얘기를 계속 제가 드리는 게, 네. 투자를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기본적인 것만 지켜도 네. 이 70%에 안 들어가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김작가 TV에서 네. 나오는 훌륭하신 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자주 들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이 네. 예전에 그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 무슨 말? 마누라하고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아, 그쵸. 예, 예. 그리고 막 잘못된 핸드폰 막 그런 거 불태우고 막 네. 500억치, 600억치 막 다 네. 불태우고 했었잖아요. 이제 근데 그분이 제가 듣기로 2년 동안 그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2년 동안? 예. 마누라 자식만 바꾸라고 어디 경영회의든 직원들을 만나든 어디 회의에 갈 때마다 그 얘기를 계속 하셨다. 아. 사람이 한 번 들어선 잘 몰라요. 계속 하면서 맞아요. 다져야 돼요. 망가짐을 다져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저 네. 너무 공감 가는 게.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게 얘기 들으면서 네. 레벨 네.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네. 네. 근데 본인이 하고 있어. 사람, 그래서 그 본성이라는 것 자체가 네. 사람은 빨리 돈을 벌고 싶고, 그렇죠. 많은 돈을 또 벌고 싶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5% 네. 주식 투자로 의미 있는 수익을 보는 분들. 네. 이분들은 좀 어떤 특징이? 기본적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세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들어가는 이제 주식으로 치면 들어가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위치에서는 안 들어가세요. 네. 지금 같은 시점인가요? 아니죠. 지수를 떠나 어차피 개별 지수를 추종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보통 기업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차트가 막 이렇게 높이 서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투자를 대부분 지향하십니다. 아. 네. 지향하시고. 이렇게 높이 서 있다라는 건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이 5% 안에 드시고 부자가 되는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네. 그 대중과는 조금 달리 예, 조금 누워 계실 때 예, 많이 조금 투자를 하세요. 많이 투자한다. 예, 저평가 구간에서. 예. 그때 투자해야 돈을 벌 수 네, 있다.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제가 집을 처음 산 게 네. 14년도에 샀거든요. 그때는 미분양이 많았어요. 아, 그쵸, 미분양이 많아서
거의 동호수를 그냥 내가 정해서 샀어요. 오. 지금이랑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상상할 수 없죠. 예, 그때 저도 뭐 저 와이프 거랑 제 거 한 채씩 한 채씩 샀었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다 안 쳐다볼 때였어요. 예, 근데 지금은 너도 나도 지금 못 들어가서 안달이잖아요. 그렇죠. 예, 거의 뭐 영끌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끌하고 모든 대중들이 관심 있을 때는 먹을 수 있는 폭이 많지 않다. 아. 예, 부자 계신 분들은 미리 먼저 들어가셔서 네. 남들이 좀 안 보고 소외될 때 편안한 구간에 먼저 들어가 계세요. 이야, 서울에 집이 두 채 네, 있는. 네. 아, 서울 아니고 수도권이라 해주시고. 아니, 저는 집이 수도권. 집이 조금 있는데 네. 그거는 제가 뭐 어떤 투기 이런 거보다도 여기 악플 막 달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나중에 이제 그 연금 활용을 네. 또 집으로 해서 그냥 리치 개념으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네. 뭐 한 20년, 30년을 놓고 보고 산 네. 거니까. 네. 아, 앞으로 너무 네.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 네, 네. 아니, 집이 두 채 있을 수도 네, 있죠. 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네. 부동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사실 지금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네. 저도 지금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네. 되고 지금 많은 분들이 네, 사회적 네. 포메 현상으로 지금 네. 내가 지금 밀려나가는 거 아니냐 고민하시는데 네, 네. 하, 집 언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면? 제일 좋은 시기는 제가 14년도, 15년도 때 네. 아무도 집을 사는데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때가 또 안 올 것 같죠? 안 올 것 같아요. 또 와요. 아, 또 와요? 네. 또 옵니다. 그게 언제? 모르지. 모르면 제가, 알면은 그걸 제가 여기 안 있죠. 아, 근데 반드시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올 거고, 네. 집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저는 청약을 쓰실 것 같아요. 청약. 네, 청약을 되게 노려보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아, 사실 뭐 청약은 네. 너무 진리 같은 답변이라서. 네. 청약을 노려보실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래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네. 저는 일반 주택 같은 경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얼마 전에 그 모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그 빈집 살래라는 아, 봤어. 예, 그 프로그램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빈집 되게 폐허가 된 집들을 네, 네. 이제 되게 또 이쁘게 꾸며서 사는 어떤 네. 어떤 가족들 모습 이런 거 나왔는데 네. 지금 너도 나도 다 아파트 쪽으로 좀 쏠려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그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네. 그 가격 거품이 많이 안 껴있는 그렇죠. 그냥 거의 땅 가격만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활용해서 정말 실거주 목적으로 네. 뭐 투자할 것 같아요. 투자. 예, 할 것 같고 저는 정말로 지금 만약에 집을 못 사셨다라고 하면은 네. 오히려 건설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사회적으로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데가 어디예요? 서울? 네, 서울이죠. 근데 15년, 16년 이후에 착공률 자체가 제일 적었던 데가 또 서울입니다. 아~ 네, 서울이기 때문에 지금 공급량이 원체 적기 때문에 네. 저는 본질적으로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이 공급에 대한 것들을 정부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좀 보고 공급을 있거든요.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네, 네. 시대 걸 거고 네. 그 수혜는 네. 건설사가 네, 볼 거고 그리고 집이 영구재가 아니에요. 아, 그쵸, 그쵸. 예, 집은 기본적으로 아파트들도 한 30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네. 뭐 골격은 뭐 멀쩡하더라도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생겨요. 뭐 배관 이슈도 있고 뭐 누수 문제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또 새 집에 살고 싶어하는 또 뭐 욕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재건축도 될 거고 재개발도 될 거고 해서 근데 지금 현재 정부가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그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결국엔 또 어느 시점이 되면은 뭐 또 풀지 않을까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건설 관련된 것들은 뭐 네. 앞으로 한 1, 2년 정도는 뭐 조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에 다시 주식을 좀 넘어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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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투자 요즘에 네. 사실 동학개미 운동 이후로 굉장히 네. 많은 분들이 네.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주식 투자가 붐이라 해서 하는 것까지 좋은데 네.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유형들은? 막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예민하신 분들 정말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민하신 분들 예. 그리고 성격 급하신 분들 성격 급하신 분들 예. 그리고 욕심 많으신 분들 어? 세 번째 좀 동의가 안 되는데 예, 예. 욕심을 너무 내시면 안 돼요. 아, 자기한테 너무... 예, 예, 예. 너무 욕심 왜냐면 욕심을 너무 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는 레버리지를 무리하게 쓰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인 건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네. 투자는 투자고 삶은 삶이거든요. 네.
이 투자와 삶이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저는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가 시세 변동성이 하루하루 있고 매일 크거든요. 그래서 매일 그런 시세 변동에 본인이 투자한 계좌의 잔고들이 들쑥날쑥할 거예요. 어쩔 때는 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서 막 기분이 되게 업돼 있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빠져가지고 되게 우울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투자가 빠졌다라고 해서 뭐 집에 가서 와이프나 아이들한테 화풀이 한다든지 직장 일을 소홀히 한다든지 뭐 이렇다라고 보면은 투자와 삶이 구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저는 투자하기 좀 적합하지 않은 보고 있습니다. 아, 방금 전 말씀 투자와 삶을 구분하는 게 너무 좋은 게 사실 저도 예를 들어 투자를 할 때 제가 좀 많은 자산이 투자에 돼 있을 때는 그렇죠. 많이 있으시죠.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조금 안정되게 뭐 부동산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적게 들어가 있을 때는 어쨌든 삶이 구분이 좀 되더라고요. 맞죠. 네. 그게 지금 말씀드린 그 식상한 구조예요. 투자 구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1억치 A라는 기업을 샀어요. 10% 오르면 1000만 원이 오르죠. 20% 오르면 2000만 원이 올라요. 근데 레버리지를 쓰잖아요. 그러면 2억을 샀단 말이에요. 풀로 쓸 경우. 그럼 10% 오르면 2000만 원이 오르고, 10% 빠지면 2000만 원이, 20% 빠지면 4000만 원이. 그러면 변동성이 1억 할 때랑 2억 할 때랑 차이가 크겠죠. 그러면은 2억 풀로 레버리지 하시는 분들은 잘 되면 상관이 없어요. 뭐든지 문제가 안 될 때 발생하는데, 안 될 때 이게 10% 20% 빠져버리면은 내 원금에서 두 배로씩 빠지니까 그냥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안 짜여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러다 보니까 그럼 조금만 빠지면 어떡하겠어요? 팔아요. 손실 확정해요. 성급한 판단. 네, 팔아. 파는데 날라가. 아쉬워하고. 아쉬워하지. 그러면 또 다시 또 레버리지 질러서 그 많이 하려고 손실을 많이 하려고 또 사. 다시 또 떨어져.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투자 구조가 안 좋은 거예요. 투자 구조가 안 좋다 보니까 또 투자와 일반 삶도 구분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을 그냥 꾸준히 가면 이게 1억 투자했던 게 50%가 날 수도 있고 100%가 날 수도 있는 건데, 빨리 벌려고 레버리지를 썼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벌써 구조나 그 실패할 수 있는 그냥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이순신 장군이 이기는 싸움만 하셨잖아요. 그쵸. 미리 준비를 하셨잖아요. 네. 이순신 장군의 자세로 투자를 해야 된다. 네.